늦게 했으니까 파격적이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그때 또 유명했어. 제가 그거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파격의 도가니 갈아엎어버리자. 미쳤어! 딱 보였어, PPT에. 모든 청중이 몰입하고 있었고, 진짜 개지렸습니다. 그 PPT,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승은 더 이상 최고가 아니야. 절친입니다만 유튜브니까 익명으로 할게요. 지원이로 할게, 지원이. 외대 뭐 천재 굉장히 많았어요. 왜 와이. 그 당시에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2014년도로 넘어가는 그 시즌이죠. 2014년도에 서울대 배출자 무려 90명에서 95명에 육박합니다. 넘사야. 잡스가 현실했다면 그때 그 시즌일까? 오케이, 너무 내절. 2014, 20이면은 그 당시에 제가 고1일 때가 2011년, 고2가 2012년, 고3이 2013년, 딱 고감성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과가 달랐어. 프랑스어과였어요. 프랑스어과였고 얘가 아마 1학년 2학기 때 아마 반장을 했을 거야. 이 지원이하고는 1학년 때는 크게 티키타카가 없었어요. 크게 티키타카가 없었는데 이 친구가 약간 처음에 저한테 약간 반했어. 왜 반했냐? 아,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지금도 제일 친해요. 방금 저도 통 나눴어요. 네, 저기 뭐냐, 썰 풀겠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현재 대학원, 서울대 정치대학원 다니고 있으니까 교수가 꿈이야. 저랑 가장 친한 친구인데 넘사요. 거의 확정적으로 교수의 길을 걷는 그런 감성. 딱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반장 썰 풀었잖아요. 제가 반장 됐을 때 굉장히 헛스를 많이 했습니다. 내신을 다 갔다 버리고, 왜냐면 제가 2학년 1학기 내신이 있고 그냥 그 야발이었거든. 완전 망했어. 그래가지고 그 내신을 포기하고 이제 그 헌신하는 모습에 얘가 이렇게 싹 그 약간 좀 반한 느낌이었어, 그 친구가. Thank you for your respect. 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그렇게 약간 처음으로 친해지기 시작해서 근데 그러고 접점이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바로 2학년 방학이 됐습니다. 2학년 여름방학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제 내신 성적표를 딱 받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집으로 왔었어. 이거 길이만 보면 알아. 우편함 꺼낼 때 그 끝날 때 그 겉표지 이거 뒷면에 여러분들 이렇게 적혀 있잖아, 보내니. 근데 보내니가 개기로 줄거리. 와, 줄거리. 한국 5영이 외고대학교 보는 순간 아, 야 됐다. 왜 와? 근데 생물 시험 안 보고 쳤거든. 생물 시험 뒷면 하나도 안 풀고 냈어. 어떡하지? 일단 숨겼어. 민우야, 엄마의 트래킹 소리. 이게 여러분들, 아이들 입시에 관심 많은 어머니들은 오, 후각 상피세포로 성적표의 냄새를 맡는 거 아세요? 10월 모의고사 날이잖아. 부모님들 코가 갑자기 개코가 돼. 인정? 갖고 와. 들었는데. 민우가 이과는 아니지. 엄마가 되게 간접합법의 달인. 그런 그 학부모님들 계시거든요. 생명과학이 7등급. 오케이. 아, 오케이. 럭키 7. 문과니까 우리 민우, 그치. 아, 엄마 피 받았잖아, 문과. 말 조리있게 하고.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하는데 어금니 떨리고 있어. 국어는 왜 오야? 살짝 그때 무서웠어요. 네. 그리고 여름방학 굉장히 끝나간 상황이었는데 딱 전화가 와요. 굉장히 다운된 상태였는데 지원이한테 전화 옵니다. 정규회장 나갈 생각 없어? 어? 정규회장 너가 돼야 돼. 트럼프 바이든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거의 그 대표 그 맞서는 유권자를 뽑는 그 세력의 느낌이랄까요? 너가 돼야 돼. 너가 내가 봤을 때는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진짜 찐이야. 그러니까 정치학이 온몸에 배어 있어. 그 현실 정치 공간과 그 세태로 봤을 때 김민우가 전교회장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원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다른 이미 두 후보가 출마를 했어. 근데 국제계열 중에 굉장히 강력한 후보, 이 여당 후보예요. 왜냐면 최 씨 친구인데 이 최 씨가 전 전교회장의 학생의 멤버였어. 그러니까 완전히 여당인 거지. 여당이 굉장히 강력한 멤버가 나온 거야. 이회찬 감성.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야쪽. 왜냐면 인문계열 멤버가 한 명 더 있었어. 여자 멤버가 한 명 더 있었고 이제 두 명이 확정된 상황에서 제가 나가. 근데 심지어 한 명이 자연계열도 아니고 인문계열 여자애가 나간 상태인데 내가 인문계열 남자로 나가면 표가 어떻게 되겠어.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나가기가 사실 쫄린 거야. 근데 이제 지원이가 엄청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러닝메이트가 있잖아, 엄청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떡하지? 부모님과 상담을 시작합니다. 깨웠어 내가. 엄마 나 종교회장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 표정이 엄마 너무 암담해. 왜? 뭐 지원이가 전화 와가지고 이런 얘기했는데 내가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그 버벌진다. 버벌진 쇼미포에 뭐 번복을 해야 될 것 같아. 거의 그 급이야. 그러니까 분위기 그 급이야. 그 뭐 지원이가 전화 와가지고 이런 얘기했는데 내가 나가야 될 것 같아. 암담해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든 부모님 설득시켜. 왜? 그나물이 그 밥이잖아. 그 콩나물이잖아. 이게 이 혓바닥 만만치 않아서 엄마를 설득시켰어. 그래가지고 정교에 준비하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진짜 해외의 그 감성을 닮아가지고 러닝메이트 시스템. 그러니까 부통령이 있어. 대통령이 부통령하고 같이 나가. 정교 부회장을 같이 뽑아요 한 번에. 미국 대선 느낌이야. 개지려. 거의 힐러리 클린턴이거든. 자, 그래서 춤동아리 후배였는데 걸었는데, 형 저 다른 선배 러닝메이트 됐어요. 와, 내가 가장 1순위로 삼았던 내가 뺏긴 거야. 그러니까 너무 늦은 거지. 이 대선이 너무 늦은 거야. 와, 씨. 두 번 전화 걸었어. 여자 후배야. 선배, 어쩐 일이세요? 방학 잘 지내? 나는 못 지내. 정계장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 선배. 아, 듣는 순간, 끊어? 이렇진 않았고. 아, 저기 다른 인문계열 그 선배 제가 그 캠프에 들어갔어요. 선거 캠프가 있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지원이한테 전화 걸어서. 아, 씨, 어떡하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지원이하고 같이 연결 야 나간대 팍팍 해가지고 어떻게든 민우 캠프 1학년과 2학년 합쳐가지고 한 5명인가 아마 그때 채웠을 거야. 이게 오스 캠프가 될 줄 몰랐는데 내 캠프였대들이 또 N수가 많아! 물어봤거든. N수가 많아! 도합 거의 150수야 그 오스 캠프야 진짜. 어 그 내 기운을 진짜 받았나 봐. 아우 미안해서 어떡하냐 이거. 지들이 알아서 잘해야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늦게 했으니까 파격적이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3자 구도야. 최씨, 박씨, 그 다음 저 이렇게 이제 3명인데 이거를 역전시키려면 파격적으로 가야 된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선거 유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스피커를 어떤 스피커를 빌렸냐면 힙합 댄스 동아리가 있거든? 노래 빵빵이 틀잖아. 거기서 이제 스피커를 빌려가지고 강남스타일 이제 민우스타일로 계속 해서 합스 민우스타일 이런 식으로 그때 강남스타일이 한창 뜨고 있던 시기였어. 1억부 2억부 돌파하고 쭉 날아가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합스 스타일 오수 스타일이 아니야 인마! 그 이제 쉬는 시간 되면은 플랜카드를 들고 찾아가는 거야. 그 되게 웃겨. 그냥 각자 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가 그 캠프 애들 다 같이 모이는 거야. 쉬는 시간만 되면 1층, 2층, 3층 해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반 돌아다니면서 계속 유세를 뜨는 거야. 약간 좀 되게 진보적이었어. 이것도 고치겠다, 저것도 고치겠다. 공약 중 하나 뭐였냐면 기숙사에 이제 노트북 사용 관련된 게 있었어. 그래서 그 노트북 사용 관련해가지고 교장 선생님하고 대화 현장을 열겠습니다. 믿습니까? 거의 어 2급이야. 어 약간 무리수긴 한데 파격적으로 이제 진보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 대상으로 파티를 여는데 약간 연회장처럼 해가지고 영국 스타일로 연회장을 열겠습니다. 미쳤어. 파격의 도가니 갈아 엎어버리자. 합스에 남은 악습과 잔재들이 있다면 엎어버리자는 기조였는데 그냥 엎어버리자였어. 그래도 나름 반응을 얻기 시작합니다. 얘 뭐야? 얘 저를 몰랐던 김민우란 존재를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개관종인데 이렇게 지원이하고 이제 캠프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마지막 이제 연설 전날 연설하고 이제 투표를 하잖아. 그 연설 전날이 됐습니다. 저희가 연설로 뭘 준비했냐면 선거 홍보 유세 때는 이제 합스 스타일로 들어갔고 유세 때는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해가지고 합스 라이즈 합스가 외대부고 그 줄임말이에요.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그때도 유명했어. 제가 그거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크나이트가 이거잖아. 비운의 영웅이잖아. 뒤에서 약간 마지막에 달려가지고 촥 돌아가서 이제 그 뭐냐 블랙 영웅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부시더라도 그 마지막 조커와의 싸움을 하고 다크나이트인거야. 아 조커가 아니라 다크나이트였던거지. 깨 부시고 내가 욕먹던 한이 있더라도 결국 전체적인 공익을 챙기겠다 이거죠.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Half's right 딱 준비했어요. 발표를 연설이 아니라 연극으로 하자. 내가 기호 2번이었거든? 그리고 1번이 최씨고 3번 인문결 박씨 여자였어. 1번 최씨 발표 딱 들었어. 지원이까지 들어갔어. 왜냐면 각자 캠프 중에 두 명의 인원을 뽑아서 미리 그 뭐냐 발표 연설한 거 볼 수가 있어. 지원이 하고 있대. 제 제일 친한 또 여자 있거든요. 들어와가지고 봤어. 무난해. 아 무난해 최씨. 그냥 저 공약? 뭐 누구나 뭐 제안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발랐다. 끝났다 게임. 해가지고 딱 올라와가지고 딱 보여서 PPT에 슝 해가지고 그게 그 대사를 바꿨거든요. 합스가 뭐 변화돼야 된다. 목도에 서겠다. 희생하겠다. To rise, we have to fall. 이거였죠. 근데 이게 펄만 할 줄 몰랐어. 폴가이즈가 될 줄 몰랐거든. 실패를 경험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하는 인생야로 될 줄 몰랐어. 메인 연설 전날입니다. 지렸어. 현장만 개지렸어. 현장만은.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처음에 저희가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갔냐면 연설을 그때 영어밖에 안 시켰어. 내가 말했잖아. 내 기수가 외고의 잔재가 남아있었다고. 그러니까 영어 연설이 필수였던 거야. 아 슈바 한바 딱 이랬지. 그래서 그렇게 파격적으로 갔던 거예요. 당이 됐어요. 연극한다 했잖아. 그 PPT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게노다.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다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했고 한국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학교가 국내 최고의 학교인 것은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한 수준 높은 시설, 본인의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다수의 동아리, 전국 최고의 급식과 간지나는 교육 때문입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대입 시절을 보이고 있으며 학부모 서도 1위, 졸업생 만족도 1위, 재학생 만족도 1위, 명실상부 최고의 학교입니다. 이민호님, 무엇이 합스를 최고의 학교로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너희가 말했듯이 시설 급식, 실적도 있지. 그건 저희 의견이잖아요. 후원님의 진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아리따운 미모를 자랑하는 매주 마주머니 여기서 웃음 한번 터뜨리고 그분이야말로 합스를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주신 후보님 제발 진중한 모습 좀 보여주세요. 저희 이런 얘기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죠. 제발 합스 최고가 아니야. 시설 급식 교모 대입 실적은 좋은 학교 대한민국의 세고 세서 잘 생각해봐. 노트북 합수 문제 학부모 전화 한 통이면 바뀐 학사 인정 이름뿐인 GLM 유령동이가 대박의 합스 동아리의 실사 네가 최고의 학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 우리는 예전에 그랬었지. 우리는 꿈을 향해 전진했지. 하지만 지금 끝이야. 합스는 더 이상 최고가 아니야. 저희는 합스를 다시 최고의 마체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evotion, devotion. Only those who dare to fail miserably can achieve greatly. 존 F. 케네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를 과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만이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친애하는 합스 학생 여러분, 합스는 퇴보의 길을 걸었습니다. 웅성웅성. 퇴보? 퇴보? 미쳤나? 아 뭐야 미쳤나봐 저 사람. 이 퇴보를 방치할 것이 혹은 합스를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인지는 저희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 헌신을 실현시켜 구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희의 노력과 헌신으로 합승 다시 최고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저희 헌신이 합승을 바꾸기에 다소 미약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여러분들과 모두와 합승을 위해 열정적으로 불타오를 자신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열정과 주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헌신의 기회를 잡고 싶고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랄지라도 미련없이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진해하는 합스 여러분,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의 합스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저희가 당연시하는 여러 편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헌신의 모습이야말로 디보션, 제가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전교회장으로서 무조건적인 헌신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상하기에서 먼저 추락하겠습니다. 그것이 다섯 번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합스는 잠시 추락했지만 이제는 다시 비상해야 합니다. 저는 정교회장으로서 헌신이 분명 여러분의 회의적인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여러분의 편견을 바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학생 여러분, 이것만은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합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혁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Our devotion is the revolution. The rise. We have to fall. 여기까지 완벽했어요. 진짜 개지렸습니다. 모든 청중이 몰입하고 있었고 정말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현장 반응은 굉장히 몰입도가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 영상이 있잖아. 그걸 딱 틀었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어제까지 잘 됐거든? 연설 시간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완전 멘탈. 그때는 제가 대학 발표할 때 그 짬이 아니었거든요? 오,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정적이 10초간. 영상 그 소리가 바바바방 울리면서 바다다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쫙 피해가면서 가는 그 영웅의 모습, 그게 안 나오는 거야. 소리가 10초 동안 정적이었어. 이거 어떻게 만회하겠다. 그 마이크를 잡고 말하려고 했어. Our devotion! Stop! 아, 연설 시간이 끝났어요. 마이크는 꺼졌습니다. 그게 룰이 개빡센던 게 마이크를 그냥 연단에서 꼭 꺼버려. 너무 허탈한 거야. 또 울었죠. 울보야, 울보. 선거 끝났어. 3번까지 하고 멘탈 나갔어. 그 옆에 PPT 조정하는 걔도 울면서 내려오더라고. 그 친구도 울면서 내려와. 걘 잘못 없어. 근데 나 안 울려고 참았거든? 그 걔 그냥 우는 거 보니까 왜 친구 우는 거 따라오는 거 알지? 5년 흘릴 눈물을 그때 다 흘렸다 해야 되나? 아무무야, 아무무. 그간의 기간들, 늦게 시작했는데 또 참여해준 후배들, 난 그런 게 자꾸 떠올라. 참을 수가 없어. 반으로 딱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지원이가 딱 와가지고 얘 때문에 시작했잖아.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말을 못 건 거야. 손 잡고 울었어. 미안해. 어떻게 보면 킹메이커가 들렸다가 오수메이커가 된 거죠. 그리고 그냥 킹메이커가 서울대 도서에 넣더라. 슈발라마. 제가 안타까운 득표 차이가 아니라 개처발립니다. 압도적인 지지율 1번이 승리를 차지하고 나머지 반반 정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50, 25, 25. 되게 재밌었어요. 엄청 힘들었지만. 근데 이제 한창 이제 2학기 되고 거의 끝나가니까 서울대 자소서, 우리 학교는 거의 다 반 이상이 서울대 자소서 썼거든. 나 썼다 했잖아. 그거 이제 뭐 할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야, 나 경제 안 쓰고 정치외교 쓰기 이러는 거야. 저의 선거를 보고 영감이 떠올랐대. 그러니까 얘는 내 선거 캠프에 있으면서 고찰을 한 거야. 그 고찰 내용 자소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에게 학생회장 선거 출마를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함께 선거 캠프를 조직하고 참신한 유세 전략과 연설을 기획해봤지만 아쉽게도 결과는 낙선. 이 자소서는 그 해에 서울대 우수 자소서로 뽑혔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굉장히 길이 남는 정치계 학과 자소서 손꼽히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쳐 울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걸로 서울대를 플렉스합니다.